왜, 너 왜, 왜, 너? 아니,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 1차 맞았을 때는 별로 안 아프다 했는데? 어? 뭐 진지게 누나 보고. 그나저나 이게 있어요. 다린이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 안 좋은 일이라는 게 포커스가 지금 다린이로 맞춰져야 되는데 나린이로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번갈아서 맞춰지면 좋지. 다린이 생일 이후로 예. 쭉 나린이만 그러니까요. 받고 모든 사람에게 나린이만 관심이 쏠리고 막 해서. 근데 또 이번에 또 지수사람도 맞아. 우리 다린이 어떡해. 어쩔 수 없죠. 근데 안 무서워할 거야. 이제 5학년이라서 6학년이라서 13살 엉하잖아. 좋지는 않겠죠. 왜 자꾸만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는지. 안 좋은 일만. 안 그래도 요즘 사춘기라서 네? 되게 그럼, 우울해하거든요. 일단 올라가서 이 사실을 다린이한테 알리고 표정을 한번 봅시다. 놀리지 마. 아, 안 놀려요. 별말 안 해도 왜 놀리냐고 막 이래. 안 놀려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놀리는 거 같아.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다리나 선물? 선물? 이거 봐. 얘 선물 다리나. 바로 기다리고 있어. 일로 와봐. 아빠가 한번 꼭 깨워놔줘. 아빠가 할 말 있대. 다리나 일로 와봐. 할 말 있대.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도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마. 알았지? 몰라 몰라. 자, 다리나 자. 있잖아, 내일 너 주사 맞으러 가야 돼. 왜? 예방접종하는 나이가 됐어. 만 11세. 야, 우리 나린이, 다린이 어. 건강해지고 좋은 거야. 예방접종 맞으면. 맞아야 돼요. 뭘 너. 선물도 안 줘. 무슨 선물? 다린아, 예방접종이 너한테 선물이야. 안 아프게 해주는 거잖아. 너 건강해지, 너 건강해지는 거. 너 이제 13살 됐는데. 어. 그런 선물은 싫어요? 예? 예? 나와 나와. 다리 뚫쳐 나와. 야 어. 미안한데 어. 그거 엉덩이 벗고서 엉덩이에다 맞아야 돼. 아니야, 팔에다 맞는 거야. 아, 팔에다 맞아요 요즘에는? 예방접종 누가 엉덩이. 아, 나 옛날에는 엉덩이에다 뭔 소리야. 어떻게 불쌍해. 내일 주사 맞으면 뭐 하나 사줄까 봐. 문방구?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문방구라도 전부 크기만 가지 마. 데려가서 마음의 위로를 좀 줄게. 근데 갔는데 문방구 문 닫은 거 아니야? 학교 방학해서. 이 사람이 이거 더 나쁜 사람이네. 그럴까 봐. 그럴까 봐.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저기 홈땡땡이라도 어, 갑시다. 좋다. 홈땡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나린아, 다린이 어딨어? 자기 방에 있어요? 가서 좀 옷 좀 갈아입으라 그래요. 올 것이 왔다고. 어? 나오는 소리 들려. 어? 여기 주사 맞아야 돼. 어? 주사 맞아야 돼. 어, 얘 어딨어? 여기.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오세요. 왜 싫다고 거친기만 안 맞아? 빨리 와요. 아니 오늘이... 여보세요. 예. 어. 네. 오빠 누가? 네? 오빠 왜 가? 아니요, 저는 이거 문 좀 열어주려고 했네. 아, 아. 나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저 아. 그러면 예, 수고하세요.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알았어요. 제가 기사 해줄게. 뭐래? 아 원래 나 안 가는 거였어요? 아 난 또 나도 가는 줄 알았네? 아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네? 응? 아니 누가 보면 네. 다린이 우리 집에서 무슨 5대 독자, 10대 독자 되는 줄 알겠어. 네. 예방주사 하나 맞는데 온 가족이 다 출동해. 그냥 여기에서 내릴까 봐. 나 할 거 많은데. 진짜로? 어 진짜요. 나 할 거 많거든 집에서. 가세요 그러면. 어, 진짜요? 진짜 가는 거야? 네. 아, 나 집에서 할 게 많아 지금. 아 그래. 나는 나도 하는 줄 알았지. 오빠 모르래. 죄송합니다. 주사 맞게? 제가 요즘에 되게 바빠요. 일단 아무튼 운전 수고하세요. 어. 네. 너도 주사 안 맞으니까 아빠 따라 가도 돼요. 예나. 왜? 너 엄마 따라쟁이구나. 아 그래 따라쟁이가 아니지 뭐지? 껌딱지구나. 가면서 얘 좀 진정 좀 시켜라. 지금 이거 주사 맞으니까 난리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인증만 됐다고 그러고 지금 문이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지금
문이 안 열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갑자기 토이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야, 어. 이거 문이 안 열린다. 이거 좀 이상하더니. 문이 왜 안 열려? 몰라. 이거 원래 전에도 그랬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럼 어떻게 해? 기다려. 우리 주사 맞고 올 때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문이 안 열린다.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아니 CCTV로 봐봐. 진짜 문이 안 열려. CCTV로 보라고? 오빠? 어. 못 들어가고 있네? 못 들어가. 지금 이게 문이 안 열려. 이게 지금 계속 좀 안 좋더니. 그치 아니야? 그 차고 문 열고 들어가세요. 차고 문은 어떻게 열어? 그 나보고 오란 소리잖아. 지금 아빠가 촬영을 하고 있어. 촬영한다고? 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려고? 거기 앞에서 기다리는 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야 안 되겠다. 아빠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구해주러 갔다 오자. 저기 저분 뭐야 저분. 어? 코튼 사람 왔다 갔다 하게 하네 진짜. 아니 저거 하려다 저거 다 부러뜨렸어. 머리 어떤 걸 부러뜨려? 예? 네? 뭘 부러뜨려? 저거 밟고 올라가려다 부러뜨렸어요. 그게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데 어떻게 넘어가? 그러니까 부러뜨렸다고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치워야죠. 빨리 문 열어주세요. 어 진짜. 아 이거 문 좀 고쳐요. 손 집이... 되게 많이 가네 이 사람. 집이 왜 그래요? 왔다 갔다 문이... 지금 하게 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가. 네. 사장님. 네. 내가 목숨 한 번 구해준 거예요. 예, 고마워요. 병원 그냥 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어요. 아 오빠? 네. 지금이라도 갈래? 아이 됐어요. 자 병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누나도 맞을 수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너 중간간번 2차를 안 맞았다? 아 상관없어. 오늘 맞아도 돼요? 어. 아 물어보고 맞을 수 있으면 맞아야 돼 너. 갑자기 맞아야 돼.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어, 센 척이야? 센 척? 안 맞아. 우리 나린이 올라가세요. 갑자기 예방접종 하게 돼서 지금 몸무게를 재야 돼요. 맞아, 아니야. 뭘 가려? 결국에 문진표까지 썼어요, 나린이. 동생 따라와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상관없단. 예방접종 기다리는 우리 남매들. 초딩과 중딩. 어? 남매라고? 남매. 표정 봐. 아, 웃는다. 주사 맞는 거 좋은가 봐. 어, 좋은가 봐. 그게 조금 1초, 2초 지나서 잠깐 뽑아내줬어. 약 들어갈 때만 아픈 거야. 나린이. 못 움직인 것 같아. 어? 진짜 왔더. 못 움직인다고? 아니, 진짜. 어? 아, 맞지? 너도 온 김에 자궁경 한번 맞을래? 아, 싫어. 왜 남자도 맞으면 아니, 싫어. 정말. 굳이 맞을 필요 없는데. 굳이 맞을 필요 근데 너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맞아라. 아 싫어. 알았어. 무서워. 이해를 못할 거야 지금.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야. 뭐래? 먹으네. 아 아픈 죄송합니다. 저 얘도 좋아? 진짜 많이 좋아? 왜 너? 아니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 1차 맞았을 때는 별로 안 아프다 했는데? 어? 못 움직여. 누나 못 움직여. 둘이 같이 서봐. 둘이 같이 팔 못 움직여. 왼쪽 팔. 아 너무 웃기다. 뭐야 너가 내린 느낌. 아니야 조석교 아니야. 나는 무슨 느낌이냐면 뼈 안에 어. 주사가 들어가서 어. 그 안에서 약간 합작용을 일으켜서 뼈가 점점 녹아내리는. 미안한데 누나가 더 아파 아직. 어 일로 약국을 왜 가. 아니 뭐 사둬야지. 약국을 왜 가. 약국 뭐 사둬. 엄마 이 주사 맞은데요. 요트 핑계로 뭐 사달라 그러지. 내가 아프게 했다고. 엄마가 아프게 했으니까 저기 와서 했어요. 빨리 와. 아, 다른 걸로 해줄게. 다른 거. 어 진짜? 어 다른 거. 너는 뭔데? 난 맞아. 아 그러면 너네들 어디 가는 게 엄마 지금 상당히 귀찮거든. 그러니까 용돈으로 대체합시다. 아 싫어. 어 왜? 싫어. 아 그럼 인터넷으로 사면 안 돼? 아 싫어. 어디 가게 하는 거야? 아니. 아 인터넷은 기다려야 돼. 야 아빠도 없이 나 혼자 너네 둘 데리고 다니면 힘들어. 그리고 방학인데 어. 곧 해외도 갈 거니까. 아니 할 수가 없어. 뭘 해? 아니 우리 사회에서 아, 쿠팡으로 로켓해서. 아 싫어. 뭘 사고 싶은데? 말을 해봐. 뭐 사고 싶은데? 혼자. 아니 아빠 없이 내가 너네 둘 데리고 마트는 너무 힘들고. 아니야 그러지 마. 일단 아니, 집에 가자. 아니 집에 가서 일단 아빠랑 같이 아니야. 나오면 나 같이 나오지. 아니 몰라. 아 홈플러스 가자. 아빠 홈플러스 가자. 얘네가 주사 맞았다고. 네. 엄마가 내렸어. 아 맞다 오빠 나린이도 맞았어. 왜요? 갑자기 안 맞은 거 생각나서. 네. 얘도 맞고 왔어. 둘 다 맞았다고 지금 뭐 사달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갔다 왔어야죠. 아니, 내가 혼자?
괜찮아. 나 혼자 둘 데리고 병원 갔다 왔으니까 오빠 혼자 둘 데리고 홈플러스 갔다 온 거 어때? 얘들아 대답해봐. 좋대 좋대. 뭘 싫다 그래 빨리. 너네들 나중에 용돈 용돈 빨리. 뭐라고? 너 주사 맞았다고 받는 게 아니고 너 그 누나만 요즘에 맨날 선물 받아서 짠해서 사주려고 했거든. 왜 안 사줘? 그러니까 돈으로 줄게. 그러니까 너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아 몰라 카메라를 알았어. 아니 하품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럼 이걸로 합시다. 오늘 하루 자유시간.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죄송한데 지금 벌써 밤이야. 6시인데 자유시간. 과외도 있어. 아니 과외도 있다고. 6시 50분에 끝나. 그렇지. 아니지 무슨 10시 50분이야. 9시 50분 아니야. 9시 50분. 9시 50분 가요. 어. 그러니까. 용돈 주라고. 네? 용돈 달라고. 아 알았어. 아. 알았어. 또 내 정통이 간다. 자, 200원. 200원. 왜? 알았어, 300원. 야, 됐어, 됐고. 엄마가 줄게. 엄마가 줘. 엄마가 줄게. 그 홈플러스 못 가는데 용돈으로라도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래. 받는 게 낫겠지? 응. 알았어. 일단 2만원씩. 좋아? 여보세요! 왜? 이런 걸로 용돈을 타협하고 그러면은. 어떡해. 홈플러스 어차피 데려가도 2만원 이상 써, 얘는. 예, 그럼 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가 용돈을 왜 줘야 돼? 그러니까 용돈을 그럼 왜 그래요? 예방접종 했다고 용돈 주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요? 끝났어. 한번 말한 거는 감출 수 없어. 뭘 감출 수 없어? 뭔 소리야? 한번 말한 거는 원래는 너 동생은 주려고 했어. 왜냐면 요즘에 너만 졸업했다고 선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럼 나한테 졸업하지 않을걸? 오빠 애들이 크더니 네. 말을 좀 못 이기겠다? 아 이기지 마. 그냥 쳐. 그냥 쳐. 너희 뭐 하세요? 너 팔 길이가 달라. 엄마 이거 봐봐. 뭐가 팔 길이가 달라? 달라. 어느 쪽이 주사 맞은 데지? 왼쪽이지? 달라. 더 내리고 왜? 있는구만. 안 내리고 있다. 아, 뭔 소리야 주사 맞아서 팔이 길어졌냐 그럼? 너 엄마 이거 봐봐. 뭐? 에이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아니, 이상한 애들이야. 달인아 엄마 몰라 옥수수 먹자. 달인아 엄마 몰라 옥수수 먹자. 안 먹고 싶은데. 왜 안 먹어? 야, 옥수수 찐 거 엄청 맛있겠다. 잘라? 잘라봐, 반 또! 어우, 좋았어, 좋았어. 옥수수 찐 거예요. 이게 추울 적에는 근데 우리 왜 옥수수 먹는데 몰래 먹냐? 아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거야? 응. 뭐든지 간에 몰래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응. 누르려고 이렇게 빡 했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 팔이 아프다고? 아, 용돈 못 받겠네 팔 아파서? 아니 오른쪽이 있어. 오른쪽 손이 있어. 오른쪽 손이 있어. 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네 이제 아직까지는 달인이 초딩이고 달인이 아직 중학교 안 올라갔으니까 응. 준 거야. 다음 턴 주사 맞다고 이런 거 없어. 니네가 애기냐? 6살이냐? 5살이냐? 사탕 사줘 주사 맞고 막 이러게? 장난감 사줘 주사 맞고 막 이러게? 아,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리고 내가 슬픈 소식 알려줄까? 뭐? 그 주사 맞는데 응. 한 3, 4일 아플 거야. 어떻게 알아? 엄마도 맞아봤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생일 지나면 무조건 맞아야 되고 나린이처럼 6학년 때 맞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 또 2차까지 두 번 맞아야 돼요. 자궁경부암 여자분들. 자 그럼 오늘도 우당탕탕 토깽이네 일상 재밌게 오셨나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놉시다. 아 이거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왜 내일도 놀자 안 하냐? 어? 내일도 놀자 이렇게 하자. 내일도 놀자. 그래요. 좋다. 오랜만에 해서 좋다.